파이 피플! 아이스 파티! 소리 질러! 빤스 먹고 소리 질러! 아, 정말 깜짝 놀랐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안수파티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제 옆에 덕현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찍는 영상에는 종민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종민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덕현이랑 같이 이 방송 토크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덕현이가 이제 라리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전문가와 전문가의 경계에 좀 서있죠. 네. 포지션이 제 입으로 뭐 자칭 전문가다라고 하기는 이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포지션은 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조원 아닙니까? 아, 10조원? 10조원이 뭐지? 10년 전이죠. 네. 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이전에는 약간 그런갑다 했는데 네. 요즘 너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네. 나보다 더 심해.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잘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라리가 이야기 그중에서 지금 핫한 선수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안수파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안수파티가 뭐 사실 약간 주춤했다가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부상자원 굉장히 많거든요. 이 틈을 타서 또 이번 라운드 멀티골 넣으면서 기록도 세우고 바르셀로나 승리도 이끈 상당히 좀 좋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수파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기 내용적인 그 골 장면 설명도 제가 한번 드려볼 텐데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2002 키즈입니다. 아, 2002 키즈는 아니죠. 이제 2002년 10월에 네. 아, 그치, 그치. 네, 아니죠. 2002 키즈는 이제 2002년 이후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네. 한 2003년 3월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야 2002 키즈가 되는 건데. 이게 살짝 이렇게 좀 빨리 태어났다고 해도 3월. 네, 네, 네. 네, 네, 네. 어쨌든 2002년 10월 31일, 지금 나이는 17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적은 원래 이제 기니비사우, 그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많죠. 뭐 기니, 뭐 가봉,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현재 국적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스페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재능을 또. 그렇죠. 뭐 수입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21세 이하 먼저 선수권 대회에도 스페인 국가대표에 이제 대체 발탁돼서 네, 소집되기도 했었고 신장은 178cm 뭐 그렇게 크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작지도 않은 신장입니다. 178이면 저하고 신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야 요즘 보면은 178도 실제 중계 장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 커 보이진 않아. 그라운드 내에서. 그라운드 내에서는. 네. 네. 근데 실제 딱 보면 그래도 키가 좀 있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법한 그런 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지션은 일단 주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 이 좌측 윙포워드 쪽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요. 오른쪽도 소화가 가능한데 예전에 이제 UEFA 유스리그 그리고 후베닐 A에서 뛸 때는 이 뭐 메시의 정말 이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폴스 나인 가짜 9번호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네. 이 데뷔는 2019년 8월 25일 레알 베티스전. 제가 또 이 선수의 데뷔를 함께 하면서 해설했나요? 그렇죠. 오! 이제 콜업이 되자마자 제가 뭐야? 이게 누구지? 하고 이제 바로 찾아보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세의 대표팀에도 뽑혔다. 그러면 네. 이제 월반을 엄청나게 한 거군요. 그렇죠. 네, 뭐 17세니까. 지금, 네, 네.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 나이 때 반짝하는 선수들은 많지만 뭔가 이제 뭐 국가대표 연령별 타이틀을 달고 라리가 실질적으로 뛰게 된 선수는 또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점 생각했을 때는 뭐 상당한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AFC 챔피언십이지만 이 아시아권의 대회, 국제 대회에서 뛰긴 했지만 그때 이승우 선수가 레알 마드 저기 바르셀로나 네. 1부 리그 선수였냐? 네. 그거는 이제 뭐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안수파티는 다르다. 그렇죠. 네. 연령별 대표팀을 뛰고 있지만 소속팀에서는 이미 성인 무대에 데뷔를 했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장점 단점만 살짝 살펴보면 일단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고요. 주력도 빠릅니다. 그리고 센스도 좀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대1 상황 골을 결정 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침착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특히나 지난 경기 경기가 레반테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레반테전에서 두 골 넣었을 때 보면 그냥 찬스가 와가지고 누가 어시스트를 엄청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패스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공간이 있었어요. 멋진 패스가 들어왔지만 공간을 치우가면서 골키퍼와 맞설 때까지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 공격수들은 이게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짜증난다기보다 더 긴장된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아, 생각할 것도 생각이 많아져. 드리블을 툭툭 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 골키퍼를 넘길까? 왼쪽으로 찰까? 오른쪽 하다가 깜짝이야. 골키퍼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야. 골키퍼가 그런 생각하다 골키퍼가 바로 앞에 있어. 네. 그냥 뭐 아무 때나 차고 그냥 골대 이상한데 날리고 막 아이씨 야 안 되겠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기 뭐
홈런 치고. 홈런 치고. 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레바데전에서 골을 본다면은 치면서도 침착하게 치고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적당한 힘과 적당한 코스에 갖다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착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죠. 나이답지 않게. 역시 네. 또 이 선수 출신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신뢰도가 다 올라가네요. 네. 네. 뭐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 나이대 선수들이 좀 공통적으로 겪는 이 피지컬적인 문제는 아유, 네, 그거는 있죠. 있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날두도 처음에 맨유 데뷔할 때 진짜 호리호리했어요. 이렇게 말꼬랑지 해서 되게 호리호리했고 메시도 그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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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는 좀 논외로 쳐야죠. 예나 지금이나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날두도 그랬는데 이 선수도 분명히 좀 커 나가면서 네. 뭔가 좀 탄탄한 그럼 이제 몸매를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다마 트라오레까지는 잘하지 그거는... 않지만 왜냐면 같은 또 라마시아 출신이니까. 근데 아다마 트라오레의 몸을 네.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나 피지컬 약한데 진짜 벌크업 하잖아요. 그러다 폼 떨어진 선수 여러 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네. 뭐 이제 상체 근육이 붙으면 스피드가 죽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안스파티의 뭐 연대기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 선수생활 한 게 좀 짧아서 그렇지만 일대를 살짝 짚어드리면 이 친구는 원래 세비야 지역 유스 팀인 이제 에레라라는 클럽에서 선수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아 세비야였군요. 네. 네. 시작이 바르셀로나가 아니었군요. 네. 네. 2009년에 시작을 했고 2010년에 이 세비야 지금 이제 그 라리가 세비야 유스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012년에 바르셀로나 유스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안스파티의 영입 전에 참가한 대표적인 두 클럽이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레알과 바르사가 놀렸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012년에 바르셀로나 이적을 했으면은 벌써 엄청나게 어린 나이죠. 그때 나이가 먼저 한 뭐 10살 뭐 이런 때였으니까. 그때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네. 벌써 이제 영입 경쟁에. 그렇죠. 네. 그때 레알과 바르샤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레알과 바르셀로나 이적을 두고 이제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티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로는 당시 이 안스파티 영입 전에 뛰어들었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구체적인 돈을 제시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이 가진 프로젝트를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장의 이런 긍정적인 이익보다는 좀 이제 멀게 본 거죠. 정말 이 딱 비전을 제시하는 네네. 바르셀로나 선택하게 됐는데 뭐 여담 근데 네. 2012년도에 바르셀로나 하면 너무 매력적인 팀이었죠. 아, 그렇죠. 사실. 네. 뭐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좋은 클럽이지만 하지만 2012년도에는 이때는 그걸 극강을 자랑하던 뭐 탑을 찍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뭐 여담이지만 안스파티는 원래 이 레알 마드리드 팬 이런 겁니다. 정확히는 이 호날두의 팬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쿠보와 굉장히 절친이었답니다. 라마시아에서. 예. 이 두 선수가 뛴 그 시기가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쿠보와 굉장히 절친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록만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유스를 라마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라마시아라고 네. 하는 거죠. 이 16세 298일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바르셀로나 역대 최연속 2위 데뷔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16세 304일 라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3위 바르셀로나 역대 최연소 득점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와, 네. 이게 뭐 사실 뭐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이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 리그 데뷔를 한 선수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선수는 누군지 모르죠. 이제 뭐 데뷔로만 따지면 이제 바르셀로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센치 마르티네스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준비 다 했습니까? 저 라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이제 깜냥이 돼야 전문가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당시 나이는 16세 281이요. 오. 이 16세 318일 나이에 이제 21세기 라리가에서 이제 최연소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렇죠. 네. 그리고 17세 40일의 나이에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자. 와, 네, 네. 뭐 데뷔 자체도 16세 321일로 이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또 최연소였으니까 또 하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번 레반테전이었죠. 17세 94일. 21세기 라리가 최연소 멀티골 기록까지 안스파티가 뭐 거의 다 집어 삼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1세기라고 하면 20세기에는 누군가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옵타라든지 이 통계 사이트에서 이런 주석을 굳이 이제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게 21세기라고 생각이고. 네. 네, 그렇죠. 최초의 기록도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골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갈아치운 안수 파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라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순위를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라리가로 따졌을 때는 16세 98일에 이제 당시에 말라가 또 이제 저희 고향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제 고향 소속의 이 파브리스 올링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음흠. 이 선수가 라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1위고요. 어. 2위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케르 무니아인. 지금 빌바오에서 뭐 정말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그리고 뭐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16세 289일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로 따지면 안수파티보다 한 살 어린. 한 살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일수가 좀 차이가 있겠죠. 네네네네. 일수 정도. 네네. 네. 바르사 역대 최연소 득점 순위도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 메시라고 불렸었던 이 보얀 크루키치. 17세 53일의 나이로 종전 기록의 보유자였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안수 파티가 갈아치우게 된 거고 이 부문 득점 3위는 리오넬 메시가 17세 331일의 나이로 또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대단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라리가에서는 안수파티보다 더 먼저 득점한 선수가 있지만 더 이른 나이에 근데 바르셀로나 따졌을 때는 다른 형들보다 보얀이나 메시보다는 나이로 따지면 1년 먼저 그렇죠. 득점에 성공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좀 따졌을 때, 그러니까 외국은 아무래도 뭐 이제 개월 수를 그렇지, 따지지만 그렇죠, 네. 우리 식으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한 살 어린 한 살 형이 그렇죠. 네, 그런 기록을 또 세웠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보얀이 지금 약간 뭐 이제 하락세를 탔지만 보얀은 하락세라기보다 보얀은 그냥 이제 잊혀진 선수가 됐죠. 네, 사실 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기 좀 그래서 네네네네. 포장을 한번 해봤는데 이 잊혀진 보얀이 이 얼마나 큰 기대를 받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안수파티의 기록 자체도 뭐 사실 메시는 논외고 그러니까요. 17세 53일이면 메시가 17세 331일에 했으니까 1년 정도 먼저 보얀이 그렇죠. 어린 나이에 득점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보얀이 최소 메시다.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1군 딱 올라왔는데 엄청나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럼 이런 걸 본다면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는 모른다. 네. 아,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사실. 그러니까 보얀과 메시의 약간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 사실. 아, 그래요? 예. 바르셀로나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화이팅!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기록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럼 바르셀로나에서의 안수 파티의 어떤 그 위치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안수 파티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본인이 확실히 잡은 케이스입니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뭐 데뷔 당시에는 메시의 부상이 있었고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수아레스 선수가 이 반월판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뭐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죠. 네. 거기다가 우스만 덴벨레는 또 아픕니다. 아, 이 덴벨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덴벨레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저는 어쩌면 베일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베일은 그래도 그러니까 베일도 엄청나게 부상이 많죠. 그러나 이 나이 때는 그렇게 부상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네. 베일은 사실 이 선수 커리어 전체를 생각해봤을 때 덴벨레보다 보여준 게 훨씬 많죠. 아 그렇지 더 네. 많았지. 네. 근데 덴벨레는 이제 보여주려고 기대를 모으고 정말 비싼 금액을 들여서 바르셀로나 왔는데 얘는 그러니까 애초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부상 때문에 커리어를 이미 망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가 이제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덴벨레를 거의 한 뭐 이제 천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수파티는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바꿔서 그래 덴벨레는 유스 출신이니까 뭐 부상당해서 나가리 돼도 이해해주자. 근데 안수파티가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역시 천억짜리다. 아. 이제 두 선수를 완전 바꿔서 바르셀로나 팬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차라리 아 이 돈을 안수파티가 썼다고 생각하자. 안수파티를 그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하자. 하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덴벨레의 어떤 부상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여기 쫙 나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 덴벨레 새끼 유리몸 존나 짜증나네. 근데 이 덴벨레의 부상 일지 쫙 보잖아요.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안쓰럽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뀔 정도로 부위도 뭐 계속 다르고 정말 너무 계속 부상을 빠지니까 아 얘는 이렇게 부상 많이 당했냐? 이 다양한 부위에 아 얘 참 지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상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러분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돈값을 해야죠. 아, 돈값을 해야 된다. 지금 주고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뎀벨레가 바르셀로나에 연결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큼 뛰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정도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나왔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온 기간 너무 짧아요. 계속 부상을 당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팬들의 원성 높아져 가고 이제 돈값 하는 거 맞냐라는 얘기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훈련장이나 경기장 밖에서의 태도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니 막 성실한데 이러면 안타깝죠. 안타깝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근본이 없다. 그래서 네가 동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건가요? 근본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도르트문트에서 있을 때도 좀 그랬잖아요. 네. 뭐 이적 과정에서도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네. 네. 보니까 한 900일 정도로 900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온 지 한 89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뛴 네. 경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351일 이 정도가 이제 부상이었죠. 그러니까 반을 부상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수로만 따졌을 땐 그렇고 이제 경기 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적어지죠. 당연히. 네.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얼마만큼 뛰었는지.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메시도 이 좌측 허벅지 부상이 있는데 좀 참고 뛰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비달 역시도 물론 이제 키케세텐 감독이 좀 가벼운 부상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좌측 허벅지에 이제 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자원들이 줄줄이 좀 없어지고 있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물론 이 어린 선수에게 기대하는 게 참팀 사정 입장에서는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하지만 기대를 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파티가 이만큼 잘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공격 포인트를 제외하고 경기장 안에서의 영향력은 어떤지 개인적인 어떤 느낌. 근데 아직은 저는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득점 찬스라든지 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살려보려는 특히나 이제 주 포지션 왼쪽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꽤 괜찮다고 봤는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제 요새는 사실 한쪽만 무조건 파기보다는 윙포워드라고 하면 이제 보통 좌우측을 다 자유자재로 소화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알고 있죠. 이게 스위칭 플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손흥민 네. 선수가 경기 중에서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네. 왼쪽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의 전술에 따라서 아니면 소속팀의 전술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안수 파티도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쌓아야지만 왼쪽에 있는 것만큼 다른 포지션에서도 좀 다양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갔을 때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은 좀 보여줬어야 되는 뭐 바르사의 이런 팀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제가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 UEFA 유스리그나 후벤일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또 가짜 구분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메시가 만약에 없을 때 안수파티가 이제 그 역할을 좀 해도 뭐 사실 그리즈만이 있어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역할을 맡겨봤을 때도 뭐 제 몫을 해준다면 뭐 거의 지금 이 안수파티의 시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또 하나의 위대한 선수의 탄생을 같이 좀 지켜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마지막으로 이 나이 때에 잘했던 선수 많았죠. 아 지금은 뭐 하고 있나.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으로는 모른다, 미래는 모른다 하면서 제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이 때 정말 센세이션했던 선수들이 지금 뭐 하는지 네. 그걸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언급한 선수가 벌써 두 명이나 있긴 한데 라리가 위주로 추렸습니다. 네네네. 처음은 당연히 이제 무니아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까 기록 얘기 있었죠. 네. 네. 무니아인이 2009년 8월 30일에 라리가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16세 253일. 이거는 안수파티보다 더 앞선 기록이에요. 아, 앞선 기록이에요. 네. 네. 그리고 2009년 10월 4일 바야돌리드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이게 16세 289일이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이때 그러니까 지금 안수파티의 센세이션함을 무니아인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재까지는 라리가 통산 306경기에 나와서 44골과 27개 어시스트. 뭐 지금도 뭐 빌바오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무니아인은 뭐 정말 이 정도면 저는 뭐 성공한 케이스다. 잘 성장했다. 그렇죠.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즌 초반 라리가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었던 마르틴 웨데고르. 예전식으로 따졌을 때 이제 웨데가르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웨데고르가 2014년 4월 13일 노르웨이 리그에서 데뷔했는데 15세 117일입니다. 아 노르웨이 리그에서 데뷔라서 약간 좀 짜치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없지 않았죠. 네. 네. 아, 수준 차는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2014년 5월 16일에 리그 데뷔골. 이때 나이가 15세 150일이었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를 통해서 A 대표팀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손흥민 대표팀까지. 네. 그럼 여기 그 외대고르는 본인 자국에서는 엄청난 선. 정말 이승우 저리 가라 했네. 이승우는 사실 명함 못 내미는 수준이죠.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15세 나이에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한창 활약하고 있을 나이에 만약에 A대표팀 발탁이 돼서 나왔다.
그 충격이 이제 이 정도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로 이제 가게 되면서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핫한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만 약간 하락세를 탔어요. 근데 올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 임대를 통해서 완전히 부활을 했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큼의 센세이션을 쭉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네. 지금 기대받았었던 거에 비하면 약간 그러니까 중간 선수가 된 거네요. 중간 네. 정도 선수. 네. 살짝 후달리는 감이 없나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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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얀 얘기를 사실 네,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얀도 센세이션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같이 축구 보신 분들은 보얀이라는 이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없죠, 거예요. 없죠. 네. 네. 보얀 크르키치가 2007년 9월 16일 17세 18일의 나이로 라리가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고 이제 막 늘어날 때 그때 보야 야 저렇게 어린 애가 쟤 누구야? 스페인에서 저런 애가 누구야? 그렇죠, 그렇죠. 몇 살? 17살? 야 17살은 고1 아니야? 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랬었고 이제 같은 해 10월 20일 날 비아레알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아 이게 17세 53일입니다. 엄청났군요. 네. 데뷔 이후에 예, 골을 넣기까지의 일수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게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보야는 사실 그 이후는 이제 쭉 하락세를 탔죠. AS 로마, AC 밀란, 아약스, 스토크 시티, 마인츠 그리고 데포르티브 알라베스 뭐 굉장히 다양한 클럽을 네. 거쳐서 지금은 이제 미국 MLS 리그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야니 이렇게 부진해도 거쳐간 클럽을 보면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해서 야 그래도 터지지 않을까 우리 팀에 오면. 야, 기대감이 그렇죠. 우리 팀에 오면 낫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장난 아니었잖아.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영입을 했던 클럽의 면면이에요. 제가 네. 봤을 때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네. 뭐 기량이 아예 떨어진다면 영입을 하지 않았겠지만 일정 준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데 와 최소 메시였어. 바르셀로나 유스리그 그 유스에서 900골 넣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900골이야? 아니,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900골을 뭐 넣었다는. 총 유스 기간 동안.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나 밀란, 뭐 아약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쭉쭉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네. 선수가 됐는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안수 파티에게 이런 식의 결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겠죠. 당연스럽게도.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안수 파티 뭐 최소 누구?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급 못 됩니다. 그렇지 그거는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를 네. 이렇게 뭐 새로운 얘기를 하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면 네. 욕박죠 지금. 네, 네. 이렇게 욕을 그러니까 뭐 다양한 채널이 있고 다양한 뭐 컨텐츠가 있지만. 네, 네. 누군가는 욕받이를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사전에 흡수를 함으로써 나중에 있을 그런 후폭풍을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리오넬 메시 안 된다. 네, 메시가 안 되고. 끝이에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수 파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활약을 해주면 또 다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안수 파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